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치과 원장 전희성입니다. 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52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지금 이 환자는 과거에 제가 상악좌측을 마무리했었고 이번에 방문하신 주 이유는 지금 상악중절지 두 개가 심한 동요도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발치를 하고 동시에 두 개의 임플란트 식립할 계획입니다.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는 릴리비스의 LW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제가 초기 호정이 잘 나온다면 오늘 즉시 부화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환자의 술전 사진을 좀 잠깐만 보면 사실 이 몸의 바이오탑이 조금 얇고 해서 가능하면 결치조직을 이용해서 커넥티브직 그라프팅을 동시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이드 하나 더 있나 좀 봐봐요.
조금만 먹으면서 드세요. 따끔하실 수 있어요. 조금 따끔하세요. 이제 거의 다 되셨어요.
네, 수술 후의 소견인데요. 고정은 잘 나왔고요. 그래서 요즘에 지르코니아 크루 타입을 이용한 어쨌든 시멘틀리스의 보철 방식이 요새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베이스 어버트먼트 스캔 바디를 꼽았고 지금 GBR을 시행했고 지금 연조직 이식술까지 같이 시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인상을 떠서 약 6일 이내에 가능한 한 3일 이내에 들어가는 게 좋죠. 어쨌든 최대한 빨리 즉시 부하 보철물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이 환자의 수술 사진을 좀 잠깐만 볼까요? 다 끝났고요. 지금 여기 있는 21번은 플랩을 열지 않고 그냥 결치조직 이식술과 단순 GBR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쪽은 골파기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제가 뼈 이식을 하면서 결치조직을 같이 시행을 해놨고 대략 3-4일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즉시 부하를 해서 이 주위에는 이머전스 프로파일의 몰딩을 잘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3개월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